스타일 그렇게 끼어들면 돼요, 동선을? 아이고. 어? 뭐? 어? 반말해요? 반말이 이 X야. 뭐야? 너는 죽어봐하고 그냥 쭉 달린 거야. 에이. 이게 저는 고의라고 느껴졌다라는 부분이 제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문을 닫아, 손을. 아, 진짜. 그게 진짜 너무 열받았어. 같이 보실까요? 아이고. 아이씨. 뭐야? 어머? 왜? 왜? 나는 우회전하러 가는데 저 아저씨가 여기. 아이씨. 역주행이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네. 아 저 차가 역주행했네. 누가 잘못했어요? 저 아저씨요. 누구? 어떤 아저씨? 저기 빨간 배달원 아저씨. 그죠? 그래놓고 A씨 그랬더니. 아 그냥 가시지 또. 아이씨. 어? 어머. 뭐야 지금 나가라 닦았는데 왜 욕을 해? 가만히 계세요. 됐다. 아주 사람 폭행해갖고요. 아까 저 아저씨가 처음에 잘못했잖아요, 그죠? 네. 역주행으로 네. 오셨어요. 저 자기가 역주행해놓고 뭘 썩 내려와. 근데 왜 이거. 예. 아주 사람 폭행해갖고요. 아, 물론. 연세 있으신 분한테 A 신발 하는 거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맞아. 아니, 근데 왜 남의 핸드폰을 이렇게 발로 차면 안 되죠, 또. 조금 뭐 한 게 있더라도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A. 그러고 그냥 A. 맞아요. 그죠? 네, 예. 무대응. 맞아요. 대응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아, 맞아.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지금 이번 영상 보시면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보내는 거 보냈는데 그게 문제라고. 아, 알겠어. 고마워. 뭐 이거? 이거네. 에이. 빵 거렸어. 자기야! 어, 부딪힐 뻔했어, 둘이. 어, 자기야! 옆에 차 좀 무리했죠? 저 하얀 차. 네, 맞아요. 아, 운전이 내 맘대로 되냐? 왜 불러? 아, 왜 말을 저렇게 하세요? 아, 어쩔 수 없잖아, 방금. 아이고. 쫓아가. 아, 쫓아가지 말지. 받은 거야 이제. 그래서 창문 열고 욕하는 거야. 아, 또 창문이 열려 있어. 아, 욕하지 마. 아이고. 운전을.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운전을. 이게 상대가 오나? 따라오지 이제. 상대 따라오지.
멈췄다. 옆에 멈추겠다. 멈추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끼어들면 돼요, 운전을? 아이고. 뭐? 뭐? 반말해요? 반말이 이 와. 와. 아, 욕하지 마. 반말해요? 반말이 이 와. 아니요.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 그러니까. 뭐가 욕이지, 뭐야. 너 선생님 욕하시면 안 되죠. 왜 욕을 해? 하지 마. 선생님 욕하면 안 되죠. 세워봐, 야! 세우지 마요. 서로 말리고 있습니다, 일단. 차 세운다, 이거. 세우지 마요. 아, 큰일 났네. 그냥 가는데? 그냥 쭉 가요. 근데 쫓아올 것 같아요. 따라오나?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다행이다. 기다리고 있었네. 저 정도 시간 지나면 풀리지 않나? 어머, 이 사람 어떻게? 어머. 안 돼. 나 내려줘. 못하겠다 차. 안돼, 근데 화났어 지금. 겁나지. 아니 갑자기 끼웠는데 뭐 어떡하라고. 나 그렇게 해서 운명을 욕하는 게 맞냐고. 내가 왜 그랬어? 저 차 좀 심하다. 어머, 어떡해. 저 차 좀 심하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다음에 아내분이 내려서 너희 내가 내려봐. 아내는 안 그러겠지. 아내분이 그냥 아내는 갈 것 같아요. 택시 타고 너 내려서 싸우고 내가 끌고 갈게 이러나?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고 아저씨들, 아이고 아저씨들. 그 저희 아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도수 치료를 받고 저보고 이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자기야. 운전을 이라고 한마디를 했죠. 그냥 탔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진짜 화났다 진짜. 차 저렇게 들어와. 차 뭐 어떡하라고. 진짜 너무했다. 갑자기 차가 앞에 왔어요. 그렇게 진짜 그냥 정차를 할 줄 몰랐어요. 저 차도 대박이다. 저거 그거 아니야? 이거 위협운전 아니야? 이건 사고 났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정말 있는 힘껏 브레이크 밟았거든요? 다행히 멈췄는데. 사고 날 뻔했어, 진짜. 근데 아내가 그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팠나 봐요. 아내분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래서 아내가 빨리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내가 가면은 부탁을 하면 가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선생님 계속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급정거하니까 무섭다 빨리 가셔라 그냥 가셔라 뒤에 차들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희 아내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욕했나 봐. 아내한테 소리 지르니까 저도 열받죠. 저희 아내가 가서 욕먹고 있는데. 아이고 저도 아내한테 소리 지는 거 보고 제가 나갔어요.
왜 피해달라고 그러고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고 그래서 막 이제 뭐라고 해서 하다가 이 어린놈 새끼가 이러면서 말하는 싸가지가 이 새끼가 말해서 막 넌 뒤졌어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넌 진짜 죽여버린다 막 얘기하긴 해줘. 때릴 건 빨리 때리셔라 그냥. 진짜 그렇게 해서 풀리면 그렇게 해서 갈 거면 빨리 때리라고 그냥 차라리. 아이고 그러지 좀 마 좀. 뭐 할 것도 아니면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 유치해. 잠시. 아이고 씨. 때리지 못하고 제 거를 친 거죠. 번호판을 부셨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분명히 도망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친놈들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건 제가 아내한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경찰한테 신고해라 라고 했어요.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때 제가 이 운전석 벨트 쪽을 잡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 그 차가 막 출발하려고 했어요. 어머 어머 에? 아니 아저씨 그만하세요 진짜로. 너 이거 안 나? 안 나 너 진짜 죽인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위험운전을 몇 번 했어요. 막 세레가서 소리가 막 나니까 솔직히 떨리죠. 왜냐면은 그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경찰할 때까지 가시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니 죽어가고 그냥 쭉 달린 거예요. 이게 저는 고의라고 느껴졌다라는 부분이 제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문을 닫아요. 손을. 그게 진짜 너무 열받았어. 근데 그래서 저를 보복 운전을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는 그냥 당당했어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반대차 주분에게 경찰에 신고 갔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경찰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끝이 났고 그분은 일단 특수협박 재물손괴입니다. 아니 저도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 많아요.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하냐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뭐가 씌였는지 진짜 그냥 지나갈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 운전대를 잡으면 이제 희한하게 맞죠. 아니 또 왜냐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순간 또 막 이렇게 남자 또 그게 있어. 아내분한테 엄청 혼나셨대요. 그러겠죠. 예. 어? 애들까지 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한테 실망한 거야. 그리고. 너무 실망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운전을 그러지 마시고요. 아유 저 사람 좀 험하게 하네. 어 여보 아까 큰일 날 뻔했지? 그렇게 좋게. 그러니까. 아내가 또 아팠는데 운전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유. 자전거? 오토바이? 오토바이다. 오토바이가 대부분 저기 된다. 어 여기다. 아이고. 여기다. 아. 아이고.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아유, 저 보고 여시지. 그러니까요. 쭉 가는데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지금 막
고개 전하는데 저기 요거 보일까요? 안 보여 안 보여. 아, 못 보실 것 같아요. 안 보이겠죠? 네. 그냥 세워져 있는 줄 알았나보다. 그러니까 저 차가 지금 멈춘 차인지 아까부터 서 있는 차인지 모르겠죠? 네. 딱 틀었는 이때 근데 모르죠? 네. 그쵸? 네. 예. 여기서. 아이고 타이밍이. 갑자기 문을 열면 못 피해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맞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라이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문 여실 때 야외에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오니까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몇 대 몇? 100 대 빵. 100 대 빵. 100 대 빵이죠. 보험사에서는 개문 사고,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를 80대 20이라고 그래요. 80대 20. 근데 그건 보험사 얘기예요. 예, 문 여는 게 보이면 빵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바로 코앞이잖아요. 100대 빵입니다. 문 열 땐 진짜 꼭 확인해야겠다, 진짜. 진짜. 자, 그런데 100대 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있지요. 어떨 때? 있어야지요. 100대 빵이 아닌 경우? 차가 쓰는 걸 보고 갔을 때. 비상 깜빡이 켰을 때? 아 근데 비상 깜빡이 키면은 기다리라고 한참 그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비상 깜빡이라서 무조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경우 아닐까요? 가겠습니다. 여기서 열어 혹시? 여기서 열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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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을 잘못 열었네. 귀여우시긴 했는데 이거는 뭐지? 운전석에서 내린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요, 뒤쪽에. 이거는 100대 빵 아니라고 봐요. 오, 어? 왜요? 왜요? 왜? 응? 차가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가?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어, 한 번만 더? 그렇지, 왜? 한번 보자, 유튜브. 100대 빵 아니라고 본 이유. 왜? 지금 공간이 좁았나? 차가 서? 이거 알아. 자, 했어. 100대 빵 아닙니다. 네, 왜? 앞 두 차는 혹시 문이 열릴까 싶어서 크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직진으로 가요. 그래서 앞 두 차가 이미 뭔가 이상을 감지하고 돌아가는데. 조금 돌아갔는데 봐보세요. 자, 보세요. 앞 차 두 개. 어, 그러네. 네. 요 차는 요 손을 어떻게 지키나 보세요, 이거. 다 중앙에서 물고 가거든, 저 봐. 가까이 가는 다 물고 가죠, 저. 근데 그냥 가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 차 그냥 가죠? 너무 질러가는구나. 아, 우와, 수근 오빠 진짜 잘 맞췄다. 대박이다. 이야, 그럼 이건 100대형이 아니에요? 아, 이건 100대 빵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뭐 한 9대18대인가 그러면? 뭐 그 정도겠지? 응.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걸 보면 조심해야 될까요? 뭐지? 그게 뭘까? 정확한 저 주차 위치에 있지 않고 누가 봐도 누굴 내려줄 것 같은 느낌? 그 노래 중에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노래예요? 네. 어허. 삐딱선 기적선이 삐딱 하잖아요. 아, 삐딱하게 서 있는 차. 삐딱하면 미리 조심해야지. 아. 다른 차는 똑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는 삐딱 하잖아. 삐딱한 차가 있으면은 미리 조심하세요. 또 어떨 때가 100대 빵 아닐까요? 아닐 때 또 있다고요? 또 있어요. 100대 빵 아닐 때? 택시 같은 경우? 아, 택시 같은 경우! 택시는 뭐 내릴 수도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어, 그치. 어. 정확했다. 그러면은 저기 택시가 어디 있어요? 보여요? 어? 어떤 택시 말이에요? 택시. 아, 저기! 저기! 뻥차 앞에! 요거. 예. 어, 요거 택시. 택시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택시! 저 앞에 있구나. 아, 다 보이는데. 아, 트렁크도 열렸는데. 기사님이 내리실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 처음부터 다시. 자, 블박차 정상도로 타는데 택시에서 내리고 있네. 아, 기사님 이거 내려주려고 내렸구나. 어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님이 트렁크 열고 짐 내려주시려고. 아이고, 어떡해. 근데 좀 무리해서 간 것 같은데, 이 차가. 이게. 아, 맞아. 네. 왜? 어떤 면에서 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차돼 있는데 사이로 가려고. 그죠? 여기는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좁죠? 좁아요. 예. 미리 차선 변경을 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네. 아, 좀 위험하잖아요, 저길. 왜? 예. 그리고 손님이 아까 내리고 또 트렁크까지 열리고. 네. 그러면 거기서 기사 아저씨가 또 내릴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아, 저기 문이 열릴 것이다 예상이 되잖아요. 조심했어야 됐네. 맞아. 이런 경우 100대빵 아니에요. 아, 한 7대 3 나올까요? 이런 경우 불박차에게도 한 30%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대빵은 예상도 못하고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고 그럴 때가 100대빵이죠. 이런 거 100대빵 아니에요. 아, 그래, 이거 주의해야 돼요. 맞아, 맞아. 항상 차에서 내릴 때는 운전석은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요, 조석은 왼손으로 문을 열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뒤를 보게 된다고. 안 보고 싶어도 뒤를 보게 돼요. 좋은 팁입니다, 선생님. 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오른손으로 하라는 거, 습관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아예 습관적으로. 슈? 예. 뭔가 위험하네요. 집중지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신호하고 갔을래 볼까요? 오. 아니, 가요? 어떻게 하지? 10만 봐주세요. 10만 10만 봐주세요. 10만. 아, 지나가서 사람들 저런 거 좋아요, 세워요 했어요. 제가 신경을 안 와. 제가 찍히면 기차들이 왜 와요? 맞아. 아니라니까, 제가 어디 아이가 신호를 끊어가다. 답답해. 아니, 신호 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세요? 둘 다 너무 확신이 있는데? 그만 할 해요. 제가 직진을 보고 갔으니까 갔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가. 아, 따라올 것 같은데요? 싸우지 마.